조열승은 동대문파 이정재의 부하였으며 서열은 이마수의 아래로 알려져 있다. 이마수는 당시 영화산업으로 영향력이 큰 거물급 인물이었다고 한다. 동대문파 부두목인 조열승이라도 당시 서열은 이마수 아래였다고 한다. 그는 1961년 당시 41세라고 신문에 표기되어 있어 1920년생으로 이마수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드라마와는 다르게 조열승은 충청도 사람으로 알려져 있으며 평소 힘이 굉장히 좋았으며 당대 싸움 실력도 수준급이었다고 한다. 부산에서 이정재, 이마수와 만났으며 주먹좀 쓴다는 인물들을 모집해 조직을 결성하였다고 한다. 당시 가족회라는 것이 동대문 사단의 첫 명칭이었다고 한다. 동대문파에서 동대문 시장, 상인연 부회장을 지냈으며 이정재의 자유당 정치 깡패 시절 그 밑에서 여러가지 폭력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고 만다. 1961년 12월 24일 혁명재판에서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된다. 하지만 4년 뒤 1965년 가석방되었고 이후 이석재와 함께 이천으로 내려가 개인사업을 했고 이천에서 봉사활동도 하며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3분 역사를 구독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